우월하다. 우월하다. 네. 아, 우월하니 안 씻어도 된다. 니들보다는 우월한데 안 씻는 거 딱 왜 그러냐. 어, 나 외모도 좋고 잘생겼는데 안 씻으면 어떠냐. 그래요. 오늘 그럼 장갑이랑 마스크 이런 건 안 했습니까? 그분이.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네. 이빨은 닦고 왔어요. 자, 일단 지금 한 분 정도가 이렇게 딱 앉아 계신데 바로 옆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사진에 입었던 잠바분하고 똑같은 분이 계세요. 아우, 역시 관찰력이. 그 부하 직원을 만나봅시다. 왜 그런 건지. 네. 자, 부하 직원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잘생겼어. 아니, 이렇게 봐. 여기서 봐서. 어, 이중기 닮았어, 이중기. 아니, 전혀 지저분하다거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오늘 그 일 닦았어요? 네, 일 닦고 왔습니다. 방송한다고. 머리는요?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아, 머리도 감았어. 아, 감으신 거구나. 어, 그렇죠. 어, 얼마 만에 씻은 거예요?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아... 오늘 전체적으로 목욕을 다 하신 거예요? 방송 아니요, 나온다고? 머리만. 나온다고? 머리만. 이는 며칠 만에? 이빨도 한 일주일 만에 정도. 일주일 만에 닦았다고요? 네. 그럼 오늘 일주일 만에 여기만 청소하고 다른 데는 목 밑으로는 네, 다른 데는 저 옆에 앉은 여자분들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아니 정찬우 씨 저분을 여기서 혹시 모셔가지고 아니, 뭐, 냄새 맡아볼 생각은 없죠? 가봐야죠. 어,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것처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저거 자기네들끼리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청자를 대신해서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게스트 여러분들이 일일이 촘촘히 확인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아니, 자,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니 네, 잠깐만요. 어, 신발 벗어. 아직 벗지 마세요. 신발 벗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신발 아직 벗지 마세요. 함부로 벗지 마. 신발 어디다 벗어. 모두 함부로 벗지 마. 예. 네. 아니, 진짜로. 오, 잠깐만. 냄새가 나거나. 일단요, 이 잠바 보세요. 이 얼마나 입으신 거예요? 어머. 아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 한 번도 안 팔았어요. 고2 때 사서 한 번도 안 팔았다고요? 네. 예. 지금 몇 살인데요? 24살. 24? 그 몇 년 안 판 거야? 여기 7년, 거의 한 7년.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7년 정도. 여기 보면 되게, 아우. 카메라 한 분님. 무릎. 와. 땡긴 거. 어, 손 좀. 손 좀. 와. 아니야. 손톱이. 이쪽 손은. 와, 이쪽 손은. 어, 잠깐. 진짜 손톱 봐. 네일아트 한 것 같아. 목욕은 얼마나 안 했다고요? 그 서울 올라와서 안 한 것 같아. 서울 올라와서? 서울 언제 올라왔는데? 2년. 2년 동안 물을 몸에 안 댔어요? 아, 가끔씩 샤워를 하는데. 가끔 얼마나? 3주에 한 번. 그러면 발은 안 닦은 지 얼마나 됐어요, 발은? 지금 3-4주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냄새 나는 거 알아요? 네, 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닦아요? 한 몇 번 되면 익숙해져가지고. 자, 물티슈 준비됐습니다. 물티슈! 깔아야 돼. 밀어볼 거야. 한번 닦아볼 거야. 어, 잠깐. 촉촉해만. 우와. 우와. 닦여. 우와. 어머 이놈. 와, 여기 봐. 지금 봐. 아니, 미안해. 어머, 내가 닦았어. 가자, 가만. 아니, 지금. 아니, 이렇게 해서. 아, 내가 좀 창피하니까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것도 잠깐이고. 아, 창피한 것도 잠깐이래.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니죠?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근데. 간기까지 다 닦아요. 근데. 아니,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걸 것 같은데. 왜 안 씻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있지 않아요? 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자취 생활 하다가 일하고 자고 그런 거 하는다 보니까. 거의 안 씻게 되고 이제 안 추게 되고 그래서 그 이때 이후로 안 찝찝해요 그런 말 이렇게 찝찝할 거 아니야? 아, 안 찝찝해요.